말씀의 제목은 죄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설교가 딱딱할 텐데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그래도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죄의 시작.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인생의 광야에 은혜의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성문에 붙어있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나와 내게 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물과 부활을 주겠다. 사탄. 그게 딱 붙여있어요. 그는 성주가 사단이라는 말에 망설였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단의 성으로 갔습니다. 사단이 말한 그 내기는 13개의 술잔 중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 술잔을 골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3개의 잔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마셨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그는 큰 자루의 금화를 가득 담고는 근처의 가장 화려한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다시 사단의 성을 찾아갔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점 더 환락과 제약된 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재판장은 뇌물을 준다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뇌물을 주면. 그가 이 일로 사단을 또 찾아갔을 때는 13개의 술잔 중에 단 두 개만 남아있었어요. 그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눈을 감고 단숨에 다 눈을 감고 단숨에 마시고는 천천히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사단의 모습을 보였어요. 어? 안 죽었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이를 말없이 지켜보던 사단은 이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 넌 나에게 이미 졌어. 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너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모든 술잔에 조금씩 조금씩 독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젊은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세상과 악의 세력들은 우리의 불안과 불만을 자극해서 욕망을 일깨워서 접근합니다. 처음에 유혹은 욕망의 창인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각을 통해서 가랑비처럼 다가옵니다. 유혹의 가랑비를 맞다 보면 어느새 옷이 젖게 되고 바꾸어 입지 않으면 비맞은 닭처럼 추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가지고 있던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족의 마음을 가진 하와에게 뱀은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행복과 명예를 질투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한 악한 신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눈이 밝아져 라는 구조를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눈이 밝아져. 이 말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 눈이 뜨여 라는 뜻으로서
어떤 숨겨진 비밀이나 계시를 확실히 이해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즉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 줄 아는 영적 해안이 열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신적 능력과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탄은 하와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이요 거짓과 위선의 신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간의 행복과 명예를 질투하고 두려워한 자는 바로 사단이었어요. 따라서 인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지어졌어요. 순종하라고. 이 세상 만물은요, 인간 아래에 있는 존재들로서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다스려야 할 뱀, 그 뱀 안에 역사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존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에서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보다 세상 사람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할수록 사람은 변질되고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을 보니 오염되다는 말은 더럽히다, 얼룩지게 하다,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다 라는 뜻입니다. 유독가스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 신체를 오염시키면서 악과 관계를 맺으면 삶이 오염이 돼요. 왜 저래? 아니야, 그게 계속 가까이 있고 계속 같이 말하고 계속 뭐가 또 오염돼버려요. 악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마음이 중독되고 손상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의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에서 온 여인들과 혼인한 후 그의 마음은 오염됐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같이 함으로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오염되고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종교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아예 관계를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살면서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점,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믿음이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성문에 똑 앉아 있었어요. 고대 근동시대 때 성문은 오늘날의 시청과 같아서 그곳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사업 거래도 하고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롯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소돔의 정치와 문화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소돔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검탈하려고 할 때 롯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천사들을 건드리지 말고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딸들을 내준다잖아요. 딸들을. 이처럼 소돔의 삶은 롯을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는커녕 다른 사람보다 악을 조금 덜 행하는 것으로 안주하고 타협했던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권사 안습사야. 안주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이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된 것일까요? 왜?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롯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소돔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돈을 투자했고 그들의 가족은 소돔 땅에 소돔이 주는 이익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손 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도 부도덕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돔의 죄에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오염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는 죄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보기에 아름답고 아주 지혜롭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먹은 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먹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도 문제지만 남자가 먹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여자는 남자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와를 재짓지 않도록 말리고 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말리기는커녕 아내가 재짓는데 더 잘 짓도록 돕는 베풀이 두고 말았어. 더 죄를 짓도록.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강하게 말려야지. 말려야지.
많은 분들의 이 선악과 구조를 보면서 여자 때문에 제가 들어왔다고 여자 성도분들을 막 비난합니다. 너 때문이야, 치마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나 남자들은 그 여자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해서 죄를 짓도록 방관했던 것에 대해서 탄식해야 돼요. 아멘 아무 단어죠. 탄식해야 돼요. 또 여기서 사단이 죄를 짓게 유혹했지만 먹도록 명령하지는 않았음을 주목해 봐야 돼요. 먹도록 명령하지 않았어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뱀은 유혹은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심하고 행동한 것은 하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을 핑계, 환경 핑계, 하나님 핑계, 유혹하는 마귀 핑계, 심지어 하나님을 핑계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러나 죄를 짓기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요.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을 믿고 주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습이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서로 가장 친밀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했어요. 친밀한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던 두 존재가 서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어색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수치심을 모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암무스럽지 않아요. 더 당당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정말 말세의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된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굳건한 확신도 말씀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유지될 수 없어요. 말씀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확신은 내 생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의 나를 붙들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니까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견고히 붙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읽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 그 만남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지자 예수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3장 1절 말씀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누구에게? 족속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가는 것이 먼저요? 먹는 것이 먼저요? 네,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게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달게 먹을 자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먹는 자가 됩시다.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자다. 할렐루야. 우리의 매일매일의 세상에 영향력이 미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조용히 아멘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먹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먹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즉시 행동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순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단단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내 배에서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여러분, 왜 먹을 때는 그렇게 꿀같이 달달 말씀이 왜 뱃속에서는 쓰게 느껴졌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항상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뭐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물과 시멘트가 따로 있으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물과 시멘트가 섞일 때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은 어떤 시험의 파도도 능히 견딜만한 강한 성이 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산 꼭대기에다. 배는 어디에 지쳐? 응? 바닷가에 지쳐.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치라고 명령했어. 길이 130m, 넓이 23m, 높이 14m의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다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하고 규빗은 이렇게 하고 요즘 배를 만드는 사람들 조사해보니 이 당시 방주의 무게는 2만 톤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2만 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의 명령에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아멘. 시작. 아멘 했어요. 한마디 아멘. 그리고 그의 이 아멘의 순종이 멸망의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멘의 믿음입니다. 아, 일곱 명이 안에서 진짜 믿음은 아멘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